키움증권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네, 오늘 이슈 분석은 차영주 소장 연결해서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차영주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9월 예. 두 번째 거래일이에요. 어제 첫 번째 예. 거래일은 일단 뭐 분위기 훈훈하게 마무리가 됐고 두 번째 거래일 시작되기 전입니다. 이제 9월의 초입에 있는 상황이니만큼 9월장 전반에 대한 증권사들의 시각을 오늘은 좀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하는데요. 곧 자세한 내용들 보기에 앞서서 조사 결과 좀 흥미로운 게 있다고 주셨네요. 한국갤럽이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식 투자에 대한 설문조사 를 진행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지난달 말입니다. 28일 날 한국갤럽이 발표를 했는데 별로 시장에서 관심을 끌지 못했어요. 어쨌든 뭐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면 굉장히 흥미로운 결과가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18세 이상 약 천여 명을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를 한 결과 일단 응답자의 21%가 주식 투자 중에 있다라고 응답을 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갤럽이 조사한 이래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그 결과치가 나온 게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 전만 하더라도 대략 한 10%대를 유지했었던 상황인데 아무래도 잘 알다시피 현재 코로나19 이후에 동학개미 운동이 활발히 진행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다라고 확인할 수가 있는 그런 수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거의 생산 가능 인구의 대다수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흥미로운 것은 성적입니다. 과연 이분들이 얼마만큼 돈을 벌었는가라는 건데 지금 2020년 올해 성적이 어떻습니까라는 질문에 50%가 이익을 받고 26%가 손실을 봤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많은 숫자가 이익을 봤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의외로 생각보다 좀 적죠. 네. 50%라는 숫자가 뭐 만만치 않은 숫자이긴 합니다만 절반 정도가 이익을 보고 뭐 본전 23%라고 본다라면 반은 벌고 반은 손해를 봤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자 20% 이상 와 이게 정말 저는 놀랍긴 하네요. 21%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 네, 네. 정말 주변에도 많이 늘어났는데 맞아요. 그 생각이 다시 드는 것 같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8월장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요. 계속 오르기만 하다가 중순 이후에 조금의 변동성이 나타났습니다. 8월장 다시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8월장을 간단하게 한번 좀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기준으로 저점은 2237이었고요. 고점은 2458로 2400선을 돌파하는 기염을 토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저점은 781이지만 고점 863으로 정말 코스닥 같은 경우 800선을 넘어설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의구심을 단번에 떨어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8월장이 기존 장과 좀 틀린 점은 8월 15일 이후에 증시의 변동성이 발생했다라는 점이게 되겠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오르기만 하던 그러한 장에서 잠깐 조정은 있었습니다만 하루에 종목이 4, 5% 이상 빠지는 그런 변동성이 발생했다라는 것은 8월장이 보여주고 있는 조금 특징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현재 지금 주도 섹터가 여전히 강한 그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현재 지금 뭐 네이버 카카오를 필두로 해서 자동차라든지 이런 섹터들이 여전히 강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 고객의 탁금이 50조를 돌파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60조를 돌파했습니다. 또 이런 것들이 증시에 있어서 8월장의 특징이다. 또 한 가지는 신용장고도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다는 것도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증시도 강세를 보이고 있고 개인 주도의 장세도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큰 변화 없이 일단은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개인들의 유동성을 중심으로 한 시장의 움직임이 8월 한 달도 유지가 됐었다. 다만 이제 그 안에서 실질적으로 비율을 봤을 때 정말 벌었다라는 분들은 많지는 않았다라는 게 이제 8월까지의 장에 대한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죠. 그죠? 9월 한 달은 또 어떻게 보고 있나 사실 비관적인 이야기들이 조금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는 해요. 최근 며칠간은 9월장에 대한 증권가들 시각을 좀 정리해볼까요? 예, 종합적으로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연합인포맥스에서 조사한 자료인데요. 연합인포맥스는 이제 각 증권사의 그 리서치 자료를 모아서 발표하고 있는 회사죠. 여기서 나온 그 9월달의 증권사 전망치를 보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상단은 2441 평균입니다. 하단은 2223 정도로 2200에서 2400선의 밴드를 설정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상단과 하단 모두 8월 대비해서는
소폭 상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증권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변화 요인은 수도권을 중심으로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이 증시에 있어서는 재차 위협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죠. 아무래도 지금 현재 거리두기 2.5단계가 형성이 되다 보니까 현재 지금 뭐 기업들이라든지 이런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원활히 활동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좀 나타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하지만 그 9월로 마감되는 공매도 제한이 다시 연장됐다라는 것은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호학제가 과연 9월 증시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관심에 들어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현재 코스피 같은 경우 12개월 선행 PR이 13배 수준입니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요. 우리가 평균적으로 우리나라 평균 PR이 뭐 10배에서 11배 정도 수준으로 기억하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금융위 때 한 12배 정도 됐습니다. 현재 지금 PR이 13배 수준이라고 본다라면 우리나라의 평균을 넘어섰다라는 점에 있어서 나름대로 조금 고평가되어 있는 부분들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은 위험 요소지만 공매도 제한 연장은 또 호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기억에 남는데요. 그러면 9월 증시 전망에 대해서 증권사들의 리포트도 좀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먼저 키움증권 9월 전망 어떻게 나왔나요? 예, 키움증권하고 다른 증권사를 뭐 두 네. 개를 한번 좀 검토해 보겠는데요. 예. 키움증권을 먼저 보게 된다라면 키움증권에서 발표한 9월 증시 같은 경우 변동성이 확대될 구간이다라고 제목을 좀 달고 있습니다. 밴드는 2250선에서 2400선 평균 내에 들어와 있죠. 이러한 지금 밴드를 이제 설정을 한 내고 있고요. 키움증권이 바라보고 있는 9월 증시의 변동성은 아무래도 경제 지표가 되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코로나19 전국에서 경제지표를 확인해야 되는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장과 연동되는 부분들이 많은데 미국의 정치적인 불확실성 아무래도 지금 뭐 바이든이냐 트럼프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불확실성이 이제 본격적인 대선 국면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증시의 변동 요인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현재 신용잔고가 16조까지 증가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모 증권사에서는 더 이상 신용공여를 하지 않겠다. 네. 그러니까 이제 빚을 빌려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발표도 있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보게 된다라면 신용, 그러니까 빚을 내서 투자하는 것들이 상당히 부담이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8월 이후부터 시작된 앞서 언급드렸던 몇 가지 사항들, 버블에 대한 논란들이 점화가 되고 있다. 카카오 같은 경우 PR이 90배가 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지금 버블 논란을 좀 주요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미국 증시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주도주들, 미국 증시도 쏠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애플이라든지 그 테슬라 같은 경우 네. 연명 분할한 이후에 차익 매물이 추세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현재 지금 언론들이 보도를 하고 있다라는 점도 미국장이 꺾이면 국내장도 만만치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증시가 완전히 꺾이는 것은 아니고요. 여전히 펀드멘털이 개선되는 종목에 대해서는 관심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제는 누구나 가는 장보다는 선별적으로 증시가 움직이는 그러한 장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는가. 키움증권을 좀 바라보고 있고요. 네,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표를 보면 영업이익 전망치가 조금 소폭 개선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고 이렇게 영업이익이 개선된다라면 지금 현재 증시에 있어서 높은 밸류 부담이 되고 있는 것들을 결국 그 영업이익이 증가함으로써 이런 것들을 커버할 수 있기 때문에 증시가 급격히 수정받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대체적인 시각들을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많이 오른 게 제일 큰 악재라고 네.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많이 오른 종목들은 뭐 이미 밸류적으로 판단이 불가할 만큼 많이 오른 상황이기도 하고 또 빚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도 부담이 되기도 하고 뭐 그렇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시장 뭐 종목별로는 상당히 조금 열어두고 볼 필요도 있지 않겠는가라는 게 키움증권의 시각이었던 것 같고요. 또 두 군데 준비하셨다고 하셨어요. 한 군데는 교보증권의 시각 정리해 오셨네요. 예, 뭐 타사 것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교보증권 같은 경우는 그 9월 달에 밴드를 2200선에서 2350, 키움증권보다는 뭐 한 50포인트 정도 다소 낮게 측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시에 있어서 변화 요인으로서는 코로나19 전국으로 인해서 경제활동 정상화에 실패했다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밸류에이션 부담이 확대되고 있다라는 면에 있어서 키움증권보다는 다소 부정적으로 증시를 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교보증권의 시각은 적극적인 투자보다는 관망세를 조금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얘기들을 좀 하고 있고요. 실시장의 에너지, 뭐 앞서 살펴봤다시피 고객의 탁금이 60조를 넘어선 상황에서 풍부한 상황이지만 일시적으로 현재 지금 방전도 경계해야 된다. 최근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SK바이오팜 이후에 어제오늘 이제 카카오게임즈에 대한 공모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증시에 있어서 물량이 공급이 되는 것들이죠. 우리가 똑같은 주식을 살 수 있는 자금들이 카카오게임즈로 몰리게 돼서 그 주식으로 묶이게 된다라면 공급 증가는 증시에 있어서는 호재일 수는 없다라는 시각도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따라서 변동성 확대에 따른 대비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결론을 좀 내릴 수가 있겠고 현재 지금 거래량 같은 경우도 상당히 조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도 증시에 있어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소장님의 9월장 전망을 듣고 싶은데요. 예, 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피력하도록 하겠는데요. 네. 예. 9월 증시 같은 경우 변동성 확대가 좀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보면 편안한 증시였다라고 본다라면 네. 이제 9월 이후부터는 변동성 확대가 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대비를 좀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따라서 유동성에 너무 기대지 마시고요. 그리고 증시가 무조건 간다라는 그런 낙관론에도 너무 기대지 말아야 되지 않겠는가. 우리가 뭐 증시 격언에도 있죠. 파티가 영원히 지속될 수 없고 다들 웃고 있을 때 빠져나오는 것이 오히려 현명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계좌별 포트폴리오를 좀 점검하는 그러한 9월 증시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중요한 것은 분산 투자입니다. 그리고 현금 비중도 30%를 유지하는 그러한 원칙을 여러분들이 지키신다라면 향후 장세를 충분히 대비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뭐 지금 파티가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니만큼 여기서 완전히 떠날 필요는 없어 보이나 다음을 대비하는 정도의 포트 구성은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를 해주신 것 같네요. 선물 옵션 거래왕 이벤트 참여하고 청산금 1,100만 원의 주인공이 되세요. 매주 거래량 1위에서 10위, 총 4주간 시상. 월간 1위에서 3위, 상품별 시상합니다. 선물 옵션 거래 시 원금 초과 손실에 유의하세요.